6개를 기록하면서 현재까지 6언더파 공동 선두에 올라 있습니다. 아직까지 7개의 홀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임성재 선수가 과연 오늘 몇 타까지 자신의 타수를 줄일 수 있을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. 11번 홀 임성재의 티샷입니다. 오른쪽으로 조금만 푸시가 나면은 페널티 구역에 빠지게 되거든요. 네. 물이 워낙에 가깝게 들어와 있고 이 홀은 18번 홀의 축소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. 18번 홀은 이제 그 파5고 여기는 파4고 네. 홀의 생김새는 거의 비슷합니다. 약간 오른쪽으로 휘어져 있고 페널티 구역이 티인 구역부터 이제 그린까지 쭉 감싸고 있습니다. 네. 제니 클라우스가 선수 시절에 이제 페이드 구질을 좀 주로 구사를 했었는데 네. 확실히 설계자로서의 그런 특성이 잘 반영된 그런 11번 홀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. 아,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. 그 네. 설계자의 성향에 따라서 본인의 구질에 따라서 그 설계 코스가 이제 그런 그 코스 레이아웃을 많이 가지게 되는데요. 예. 아놀드 파머 선수가 설계한 코스는 약간 드로우 구질을 가진 선수 또 이제 게리 플레이어도 전 홀이 어떨 때는 이제 드로우가 편할 때가 있거든요. 네. 근데 이제 설계 자체 개념은 감정우의 티샷 이번에는 그러니까요. 이 조금만 밀리면은 오른쪽으로 이제 그 물에 빠질 수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티샷 정확도가 예. 오늘 계속 놓쳤을 때 실수가 나온 게 왼쪽으로 가는 경우가 또 많이 있었거든요. 네. 근데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또 밀리는 볼이 나왔습니다. 아, 오늘 함정우 선수가 샷 이후에 하늘을 바라보는 장면들을 자주 볼 수가 있는데요. 벙커로 향했습니다. 확실히 이 그린의 입구가 상당히 좁고 그리고 오른쪽으로 조금만 밀리게 되면 또 페널티 구역으로 향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. 상당히 까다롭게 플레이가 되고 있어요. 그린 입구가 10m가 채 안 되거든요. 예. 그리고 가장 김성진 선수는 뭐 그 좁은 공간을 과감하게 한번 공략을 했고 다시 한번 버디 기회를 만들어냈습니다. 게임이 나올 수 있거든요. 예. 여기서 물에 빠졌어도 이 샷을 붙여서 일단 더블 보기까지는 가지 말아야 됩니다. 그렇죠. 이런 샷들은 선수들이 평소에도 연습을 많이 하는 샷들인데요. 아주 짧았어요. 네. 오늘 함정우의 샷이 좀 흔들리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. 김영수는 벙커에서 세 번째 샷. 경사를 타고 조금 약했어요. 네, 아무래도 왼발 내리막 라인에 걸렸던 벙커 샷인데 그게 조금이라도 얇게 들어가면은 그린 반대쪽으로 또 넘어갈 수도 있었고. 그러니까요. 네, 그게 라이가 좀 편편했으면은 좀 쉽게 벙커 샷을 할 수 있었는데. 네. 그린 초입이 상당히 좁고 또 우측으로 밀리면은 페널티 구역 왼쪽에는 김영수 선수가 빠졌던 이제 벙커가 또 그렇죠. 입을 벌리고 있고요. 함정우는 보기 퍼십니다. 이 김영수, 함정우 두 선수가 샷도 잘 풀리지도 않고 또 스코어상으로도 임성재 선수에게 압도당하는 그런 플레이 지금 스코어가 나오고 있고 이래서 예. 이 경기를 쉽게 본인들이 풀어가기는 조금 어려운 조건입니다. 지금 7개 홀이 남아있는데요. 현재까지 네. 7오버파 올 시즌 18개 대회 모두 컷 통과했고 그 중에 톱10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8번이나
진입을 했던 함정우 네. 선수인데 샷이 좀 많이 흔들리는 모습이에요. 지난주에 힘을 너무 많이 뺐는지요. 네. 아, 김영수도 팝퍼를 놓쳤습니다. 네. 동반 플레이어가 모두 이 홀에서 타수를 잃고 있는 상황 속에 네. 임성재는 다시 한번 버디 기회를 잡아냈고요. 들어가면 단독 1위가 됩니다. 임성재. 임성재. 아, 오, 놓쳤어요. 예, 이걸 놓치네요. 아, 임성재 선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아쉬운 순간인데요. 그렇죠. 까다롭게 플레이가 되고 있는 11번 홀. 계속해서 6 언더파. 그 퍼트는 경사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었거든요. 예. 약간 왠지